항상 모임 주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조진영 선생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숙현 선생님, 교수님, 오늘 주제 발표를 위하여 수고하실 유영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정훈 교수님, 대구에서 오신 교수님들을 비롯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우중이라 비를 걱정했지만 생각과 달리 맑은 날씨이고 8월의 끝자락에서 이곳 영양 별빛 캠핑장에서 한영영 모임과 더불어 밤샘으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감흥이 특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유영자 교수님의 연이은 낙항에 대한 욕망 이론 발표는 직접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한영년 회원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각자들의 교훈을 교훈은 마음 비우고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진리인 듯 표방하고 있지만 삶의 본연이 욕망인데 욕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제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제 발표를 통해 욕망에 대한 바른 이해의 장이 마련될 것 같다는 기대는 오지 영양에서 맞이하는 내일의 아침 태양이 또 다른 의미로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영년의 모임은 항상 만날 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움으로 반갑고 헤어질 때는 마음속에 갈망하던 부족함이 채워져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모임의 원천은 회원 상호간에 뜻하는 바람이 같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진리 찾기에 대한 즐거움이라 생각됩니다. 엉뚱하지만 이곳에서 회장으로 욕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에 있는 회원들께서는 박사학위 논문 완성에 매진하여 하루빨리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학위 취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 욕망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면 타자의 욕망을 채워 내가 기쁘다면 이것 또한 타자의 욕망 성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곳 명량 별빛 캠핑장에서 보내게 될 밤이 회원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러한 장의 시간 내어 참가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명자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고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